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들판에 나왔는데 귀농생활을 하러 시골로 이주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제 인구가 줄다가 보니까 청년 귀농, 귀농을 장려하고 보조금, 뭐 정책 지원금 이런 것도 추구하면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자연에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도시 직장 생활에서 뭐 명퇴나 이런 불안한 것 없이 평생 직장으로 농업을 선택해서 전원일기 같은 그런 생활을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게 하나의 또 로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과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공기 좋은 데서 애들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모닥불 놀이도 하고 밤에 시골 오면 별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별 보기도 하고 그런 로망이 가득 찬 생활을 꿈꾸지만은 실제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귀농을 포기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소득이 부족해서입니다. 농가당 평균 수익이죠. 그게 토탈 4,615만 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농사로 인한 농업 소득은 94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한 1,200만 원 됐다는데 한좀 2, 300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쌀값이 떨어지고 농자재비도 이제 올라갔죠.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도 또 상승을 했고 배후 수매하고 받는 매출액은 줄었는데 농업 생산원가죠. 농자재비 이런 게다 올랐으니까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업 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해야 됩니다. 주로 어떤 부업을 하냐면은 이제 품삯 일꾼을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파를 수확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겁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쟁이 치열합니다만은 산불 감시용 같은 것도 엄청 좋은 부업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귀촌을 포기하는 두 번째 큰 이유가 농사의 노동력, 저 힘이 들어서 일이 힘이 들어서 농사 일이 힘이 들어서 못 견디고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박이나 딸기 하우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잔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일입니다. 기계화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사람이 야위어 갑니다. 그 햇빛도 많이 타가지고 사람이 이제 새카맣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한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우스에서 뜨거운 데서 오래 일하다 보면 또 하우스병이라고 그런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체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힘든 농사 일을 감당해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귀촌을 포기한 이유가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시골에 와보면은 뭐 초등학생도 거의 없지만은 젊은 여자도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귈 친구가 없죠. 시골에 솔직히 노인들밖에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없고 참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시골 생활에 적응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또 떠나는 이유가 의료, 교통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인구가 시골도 많이 계속 감소가 됩니다. 지금 어떤 군 단위에도 지금 2만 5천 명, 뭐 2만 3천 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편의 시설도 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편의점도 차 타고 몇 킬로 가야 되고, 뭐 마트는 당연히 면 단위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으면은 군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버스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왕복하거든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외로움입니다. 시골에 솔직히 낮에도 인적이 많이 없지만은 밤 되면은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어르신들은 8시, 9시, 9시 전에 다 이게 주무십니다. 그러면은 밤에 조용합니다. 정말 뭐 깨구리 소리나 뭐 밤에 동네 개 짖는 소리 들리는 거 외에는 정말 적막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신적인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주민들과의 갈등이죠. 쉽게 말하면 터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면은 마을 발전 기금, 거기 그 동네에 모여 있는 금액에 n분의 1을 내라고 합니다. 그걸 내야 정식적으로 동네 주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 잔치 할 때도 뭐 10만원씩 이렇게 기부를 내라고, 쉽게 말하면 물주입니다. 물주. 그 다음에 마을 청소, 풀베기 이런 공동작업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젊은 귀농인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거의 대부분 폐교하고 한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전교생이 뭐 30명, 40명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 교육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왔을 때 꼭 이 농지를 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이렇게 넓은 들판도 농사 지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를 받아서 임대를 해서 뭐 1000평이건 2000평이건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시골에 귀농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또 새로 신축을 해서 짓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집 지으면은 뭐 괜찮게 지어도 2, 3억은 들지 않습니까? 땅값 포함하면 뭐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집도 직접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벼룩시장 같은 데 보면은 임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월세, 전세 해가지고 그런 거 주인한테 수리 좀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월세 좀 더 많이 줄 테니까 수리 좀 해주시오 하면은 그렇게 수리해가지고 전세나 임대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농업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서 도시 생활만 하신 분들이 이런 벼를 어떻게 키우는지,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또 뭐 밀, 보리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귀농을 하시기 전에 제 생각에는 한 1년 동안 그 기촌 농업인 교육 그걸 받고 실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은 이제 농사 짓는 이제 고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멘토 삼아서 이제 실제 그 사람하고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농업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농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농촌 와가지고 교육 안 받고 하는 사람의 수익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귀농하시는 분들의 수익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 시골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도시처럼 썸썸이를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농촌에 살면 채소 같은 거는 자급자족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활비는 도시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껴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균 농가 소득이 4,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도시처럼 생활 패턴, 소비 수준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게 되면은 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융자죠. 융자를 해가지고 뭐 1억 2억씩 이렇게 융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융자는 결국에 빚입니다. 그런 빚을 굳이 안고 농촌 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농 귀촌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